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죠.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 오히려 세계 경제 성장률이 훨씬 앞서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올해 이제 펼쳐진다는 거군요.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네. 작년에 우리가 1% 마이너스인데 전 세계적으로 뭐 3, 4% 마이너스 쳤으니까 이게 기저효과라는 게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반응이 되잖아요. 네. IMF가 6개월 전보다 아닙니다. 3개월 전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수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 네. 표가 아마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2021년 통으로 세계 이 선진국 뭐 신흥 개도국 뭐 포함 다 해서 6%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빨간 글씨로 한국이 있죠. 3.6% 성장한다. 근데 정말 놀라운 숫자들이 나옵니다. 미국이 6.4%고요. 네. 중국은 8.4%. 사실은 이거보다 더 놀라운 숫자는 일본입니다. 3.3. 일본 네. 원래 0.1 뭐 이런 거죠. 유로존 4.4. 이 절대적인 숫자는 사실은 기저효과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국이 꼴찌네? 이렇게, 네. 이렇게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국은 마이너스 1에서 3.6이 된 거고 미국 같은 건 마이너스 6 뭐 이런 데서 이제 6.4가 된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2021년 1월 그 전망치보다 얼만큼 더 늘었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세계적으로 보면 5.5에서 6.0이니까 0.5%포인트 올렸고 네. 네, 선진국은 4.3에서 5.1이니까 이게 0.8 는 거죠. 네, 신흥개도국은 6.3에서 6.7, 0.4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기 전망이 3개월 전보다 개도국에 비해서 더 좋아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선진국들 보면 미국이 5.1에서 6.4. 와, 엄청난 거죠. 진짜 엄청난. 네, 3개월 만에 1.3%포인트를 높였고, 유로존 0.2%포인트, 일본 0.2%포인트 이렇게 올렸는데, 네. 자, 오른쪽에 2022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조효과를 다 이제 감안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이 안 좋습니다. 2.9에서 2.8. 네. 오히려 전망치를 낮췄어요. 그런데 미국은 2022년도 2.5에서 3.5%로 무려 1%포인트 높였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기저효과가 없는 2022년도 미국이 한국보다 성장률이 네. 높다는 뜻이죠. 미국이 한국보다 더 높... 거의 없었죠, 거의. 그런데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서 이런 일들이 나오고요. 유로존도 3.8%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웬일입니까? 2.5%. 예, 중국은 이제 8.4에서 5.6으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만은 이제 예년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미국을 굉장히 최근 들어서 뭐 다우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게 네. 워낙에 이제 강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있는데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버리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1조 9천억 달러 하자마자 바로 또 이 인프라 투자에도 2조 3조씩 쏟아붓는다고 하니까 네. 경기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사다. 그러니까 전후 가장 좋은 경기를 예상한다. 여기 이제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인데요. 네. 보여드릴까요? 월가 미 경제 내년까지 최고 호황 누릴 것, 이렇게 헤드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미국 주식시장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뭐 금리가 올라간다 뭐 이런 것보다도 네. 우리가 3월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어유 이게 건강한 금리 인상이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건강한 금리 인상이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이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성장이 워낙 강해 보이니까 그 성장의 용광로에 다 녹여버릴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6.4% 이게 미국 정부가 전망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하죠. 6.5%로 네, 네,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왜냐하면 유럽도 지금 백신의 효과가 미국보다는 덜하죠. 진도율이라는 게 미국이 선진국에서 1등 이스라엘 제외하면 그다음에 네. 영국이고 그 유럽 대륙은 사실은 진도가 좀 늦단 말이에요. 근데 2분기 말 가면 아마 유럽의 선진국들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들 많이 따라올 겁니다. 네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 어제 뉴스가 나왔죠.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제 돌아다녀라. 효과가 있더라.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니까 우리는 뭐 좀 사실은 여의도는 좀 분위기 좀 안 좋아요 지금. 권사 마루가 뭐 이런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효과들이 미국만의 효과가 아니라 선진국일수록 백신의 효과가 좀 빨리 나올 테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이 2021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에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계 경제 성장률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 우리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뭐 철강이니 화학 뭐 이쪽 좋다는 얘기가 네. 많았었는데 역시 뭐 이 이야기가 또 이슈가 좀 되고 있군요. 네, 이런 거죠. 선진국 경기가 이렇게 좋으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렇게 본 건데 우리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네. 차트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게 반도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지난 3월에 전년 동기 대비 품목별 수출 증감률을 보십시오. 반도체 8.6, 섬유 9.4, 철강 12.8, 자동차 15.3에다가 석유화학이 48.5예요. 선박이 63.9예요. 네. 이 선박은 사실은 인도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이거는 뭐 감안해서 보시는 거고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섬유 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네. 반도체도 공장입니다만 좀 성격을 좀 달리하는 노동 집약적이지 않은 그런 산업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성장의 궤도에서 탈락하는 거 아닌가? 섬유, 철강, 석유화학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 이제 미래 산업이 아니다라는 이런 산업의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다. 이제 굴뚝에서 연계 계속 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까 선진국 경기 말씀드렸죠, 제가 IMF. 자, 자꾸만 이제 반복되는 얘기 중에 선진국 경기가 저렇게 급한 회복세를 보이면 어떤 과정이 이어지는가? 네. 리스타킹이라는 거죠. 리스타킹. 재고를 쌓으려고 한다. 경기를 네.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면 국내 철강사 실적들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1분기에 7천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포스코가요. 이번 1분기에 1조 5천억. 1조 5천억. 조만간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업계 추정치가 1조 5천억이니까 두 배 이상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게 저도요. 포스코가 분기에 1조 5천억을 넘어가는 실적은 한 10년 내 못 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10년 중에 분기 최고 실적이 나온다. 네. 그리고 2위 제철 업체죠. 현대제철도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6배 정도 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만드는 데입니까? 뭐 선박 제조, 후판, 자동차, 가전제품, 열연강판 이런 거 만드는 건데 네. 다 좋죠. 전방 산업이. 그렇잖아요. 이게 선박 좋죠. 자동차 좋죠. 이러니까 철강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다. 이게 우리나라만 좋으냐? 전 세계 철강 협회가 올해 전 세계 철강 수요가 17억 9,300만 톤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놨는데 이게 코로나 발생 직전이었던 2019년에 17억 6,700만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넘어서는 게 아니라 2년 전보다 넘어서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 인프라 하면 뭐 철강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정도고요. 그리고 석유화학도 지금 굉장히 뭐 좋은 건데 지난달 국내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화학 제품 수출 증가율이
말씀드린 거죠. 48.5%로 선박 다음인데 이게 화학회사 실적하고 직결되는 지표 중에 에틸렌 스프레드라는 게 있거든요. 뭐예요? 이게 제품 가격과 원료 가격의 이 가격차, 이 스프레드가 이 좋아지면 이제 화학회사 이익이 높아진다는 게 작년 4월당 톤당 205달러 부근이었는데 최근에 540달러. 그러니까 2.6배가 늘었다. 스프레드가 이게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통 산업으로 미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전망들을 많이 받았던 말씀드린 섬유, 철강, 석유화학, 선박 이런 것들이 2021년에 한해서만큼은 굉장히 호황 국면으로 가고 있고 실적에 하나하나씩 반영되고 있다. 주가도 뭐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중후장대 산업이 어느 정도 더 성장세를 보여줄지도 코스피 쪽에 올해 전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의 제조업 이야기 좀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뉴스는 간만에 부동산 소식 한번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놀랬습니다. 압구정 현대 평당 80억. 1억. 네. 아니, 평당 1억은 뭐 아리팍 뭐 이런 데도 있긴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아리팍이니 이런 데들이 이제 2018년도 여름에 아리팍 뭐 여러분 아시죠?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반포에. 네. 그 왜 유명한 조합장님 계신 거기잖아요. 30평대가 뭐 30억 뭐 이랬던. 그 2018년 여름에 이제 그 뉴스가 보도가 돼서 와 진짜 멘붕 왔네 이랬는데 뭐 웬만한 건 다 이제 30평대는 평당 1억 쳐요. 근데 구축 아파트 중에 대명사죠. 네. 예를 들면 뭐 대치동에 음마가 있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압구정에는 현대 쭉 있잖아요. 네. 거기가 대형 평수가 평당 1억을 넘어간다.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80평 그런 게 있나 봐요. 80평이나 되는 게 있나 거기. 80억 실거래가 신고가 됐다네요. 네. 80억. 근데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 서울 지역에 강남 강북 할 거 없이 대형 평형 그러니까 50평 이상의 아파트들의 매매 가격 상승률이 중소형 아파트를 훨씬 더 초과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한 30평이 뭐 10억이면 뭐 50평은 뭐 15억 뭐 이렇게밖에 안 돼서 차이가 그렇죠. 많이 안 이게 났었잖아요. 이제 그 평수가 늘어나는 데 따라서 가격이 체감하는 그렇죠. 가격 상승률이 체감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뭐 이렇게 비율적으로 오르진 않아요. 예를 들면 30평이 30억이고 그러네. 80평 80억이네. 그러니까 똑같네. 그러니까. 평당 1억이 그냥 계산상 그렇게 되네. 근데 서울 대형 아파트 가격의 추이가 어쨌든 이게 2017년 3월 달에 보니까 14억 5천 그리고 2018년 3월에 16억 7천 2019년 3월에 18억 2020년에 19억이던 게 2021년 3월에 조사해 보니까 22억 그러니까 상승률이 가팔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작년 이맘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아주 선명하게 거거 익선이다. 아 클수록 좋다. 그 말씀 하신 분이 있죠. 그 말씀 하신 분이 있죠. 네. 네? 저희 방송에도 나와서.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 말씀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 왜냐하면 그게 대형 평수가 직접 몇 년 동안 공급이 거의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데다가 뭐가 있습니까? 똘똘한 한 채죠. 어차피 소형 평수 두 개 있으면 다주택자가 되니까 세금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큰 평수 하나. 네. 거기다가 이제 오늘 선거를 합니다만은 오늘 투표를 합니다만은 재건축 서울시장 여야 할 거 없이 어쨌든 재건축을 좀 활성화하고 작년에 공급 확대 책으로 이제 정부도 전환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주요 지역의 대형 평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키는데 공급은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갑시다 이거예요. 야 80억 아니 그 이게 아, 우리 저 노홍철 씨 생각이 나네. 팔고 나서 40억 올랐다 했는데 팔고 나서 60억 올랐네 이게. 아, 그 큰 평수에서 50평대를 팔았지.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여기는 막 무슨 저 옛날 주공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층수가 낮은 데도 아니잖아요, 그죠? 15층. 15층이면 네. 야, 재개발 하긴 워낙 또 대단지니까 뭐 그럴 수. 그 60층 있겠네. 뭐 이런 거 한강변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50층. 근데 어쨌든
야, 이게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아니, no. 아니 우리 집에서 보이는데 우리 집은 왜 그러지? 아니, 거기도 뭐 만만치 않죠. 아니야, 여기에 비하면 뭐. 네. 어쨌든 대형 평형에 대한 그 움직임, 그리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세다라는 건데, 저희가 한동안 부동산을 안 다뤘잖아요. 네. 그래서 조만간 이 선거 끝나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도 한번 업데이트를 네.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잠깐 이제 말씀 나누는 동안 우리 박병석 부장님이 좀 앉아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 네, 기다리시면서 이제 한 잔 물 한 잔 이렇게 들고 아니, 드시고 어제 한 잔 하신 것 같아. 아 근데 이제 저 드시는 소리가 네. 아, 저 마이크가 좀 켜져 있었나 봐요. 아 그래? 그래서 호로록 소리 들린다. 호로록. 네, 우리 박병찬 부장님의 소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뉴스 3은 이 정도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우리 호로록 박 선생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